네, 평일에 데이트하네요. 그러니까 어디가?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이쁘게 나오라 그랬더니 진짜 이쁘게 나왔네. 이네.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간대. 뭐야? 이게 매운 거? 응? 어? 매콤한 거? 아니 매운 거 말고 일본에서 자기가 많이 먹었던 거. 언제? 바닥엔드리. 들어가 봐요. 오늘 왜 여기로 온 줄 알아요? 몰라요. 잔이 세 개가 있잖아. 응. 오늘 저기 있는 와인들을 먹어보는 날이야. 응? 네, 저희 서울에서 같이 오랜만에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. 괜찮아요. More professional. 외국인이 직접 따라줬어. 여봐 대박. 이렇게 됐어. 손을 왜 떠? 상태. 너무 꼭꼭 지나가. 맛있어? 엄청 지나가.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야. 혹에다 버섯 맛있겠어. 고속이야 이거? 나 고기인 줄 알았어. 이러니! 고기라고 해도 믿겠다. 그러니까. 응. 맛있어? 어때? 아까 불 열심히 내던데? 믿을 것 같아? 와인도 한잔 해야지. 뭔가 인기도 있어. 루꼴라 피자다. 이거는 야바이지? 야바이네. 안 느끼? 응. 그래서 봤더니 튀기는 거 봤더니 신선해. 기름이. 아, 대박. 그치? 오늘 하이라이트는 2015년이에요. 2015년에 디즈를 받았어요. 이 와인은 아직 2년은 출시가 되지 않았고요. 처음으로 드셔보시는 케이스 안내겠습니다. 이 와인은 바로 유일무이한 와인. 어때요? 아까랑 훨씬 달라요. 달라? 응. 왜냐면 이거 더 이게 더 진했잖아. 이거 비교했는데 이게 진해요. 아 그래? 그거랑 혀에 닿는 게 이게 더 닿는데 이건 안 닿아. 막걸리 막걸리 너무 달콤한 와인이에요. 기부 와인이라고 해서 여기다 뭐 다른 설탕을 넣거나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하다. 사장님이 안 들어갔더니 여기서 따로
마지막에 딱 좋은 맛이야. 입을 헹궈주고 헹궈주고 마지막에 이거 마시면 깔끔하게 끝나. 받았어요. 우리 다음은 프랑스 가야겠다. What? 대박이다 근데 진짜. 저희는 그럼 다음에 프랑스에 가서 보겠습니다.